최근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이제 수혜를 입는 곳은 당연히 이제 기존의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웠다가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 단지들이겠죠. 그래서 분당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서현역 쪽에 시범단지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아파트, 우성아파트, 삼성한신아파트, 그리고 현대아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1991년도에 입주가 된 아파트고요. 노후특별계획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 30년이 넘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미 가능한 단지들이죠.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총 합치면 8,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이제 용적률이 한 200% 가까이 다 되다 보니까 그동안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던 곳들이죠.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곳들부터 수혜를 입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또 여기 장점은 이제 중대형 비율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 40평대 이상 중대형 비율이 거의 4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 세대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있지만 중대형 평수를 쪼개서 소형평형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일반 분양분을 또 많이 지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어요. 또 이제 서현역 초역세권 대단지가 되는 거라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가 주변에 공원이나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평당 단가를 보니까 4천만 원 선에서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오른 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세를 형성한 곳으로 한번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송파구에서도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곳, 그래서 문정동이나 뭐 가락동, 그리고 오금역 주변 이런 곳들도 사실 평당 시세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용성 중에서도 마포나 이제 성동구에서는 좀 입지가 떨어지는데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도 사실 평당 4천만 원 선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 유지하면 재건축했을 때 최대 4만 5천 가구 더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용적률을 300%로 늘리면 6만 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용적률을 500%로 일괄 다 올린다라고 하면 최대 16만 가구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용적률에 따라서 새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당 시범단지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한양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현재 용적률이 201%예요. 세대수는 2,419세대입니다. 재건축 사업 수익성 분석하는 거 상세하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야 되고 근데 단순히 그냥 일반 분양분 비율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총 대지 면적이 3만 7천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부 체납 한 10%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만 3천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성남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럼 280%까지 일단은 용적률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80% 용적률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이제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한테 그냥 모두 34평 아파트를 그냥 분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4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대지 면적이 이제 용적률 280%로 봤을 때 한 12평 정도가 돼요. 그러면 3만 3천평 중에서 2만 9천평 정도가 이제 조합원 분양분 짓는데 대지 지분을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4천평 정도를 이제 일반 분양 짓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일반 분양분도 그냥 34평으로 다 공급한다고 가정해보면 12평 정도가 이제 쓰이니까 한 세대 짓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분은 약 333세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분이 1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정비사업 일반 분양 비율이 한 40%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을 이제 350%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래서 34평 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되면 대지 지분이 한 9.7평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에 들어가는 대지 지분이 2만 3천평 정도가 되고 일반 분양분을 1만 평 가까이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4평 아파트로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다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일반 분양분이 한 1,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 비율이 30%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분당의 훌륭한 입지를 고려할 때 이제 수도권 일반 분양 비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순화한 예시이긴 한데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어쨌든 200%인 용적률 단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수익성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